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비와 무더위가 연달아 가며 기승을 부리던 주말, 휴가지 수산시장 탐방을 위해 충남 보령을 찾았습니다. 여긴 경포대 해운대와 더불어 3대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대천 해수욕장이고요. 올해는 한풀 꺾인 코로나로 인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전국 각지를 다녀봐도 생각보단 한산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대천항엔 수산시장이 자리 잡고 있죠. 역시 여름 휴가철에 방문객이 급증하는 시장입니다. 동해 속초의 대포항, 남해 부산의 자갈치에 이은 대표 휴가지 시장 탐방 마지막 편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이 멋진 슬로건이 부디 말뿐인 공약이 아니어야 할 텐데. 먼저 신시장인 종합수산물시장입니다. 시장 구경에 앞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닥을 보시면 노란색 줄이 그어져 있죠? 이건 바로 호객행위 제한선입니다. 상인들은 이 선 안에서만 호객을 할 수 있죠. 무슨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 과거에 대체 어땠을지는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도 지금은 시장의 악습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호객행위 저울치기 등이죠. 이런 포스터도 있네요. 맞습니다. 과거엔 온갖 악행들로 관광객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곳이죠. 게다가 무엇보다 큰 이슈가 하나 있기도 했고요. 바로 19년도에 일어난 수산시장 갑질 논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곳의 한 점포 사장이 4년간 하루 12시간 주 6일을 힘들게 일한 A씨의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음에 시작됩니다. A씨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힘들게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때 점주는 1000원짜리 수천장을 가져와 직접 세어가라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점주는 시장 상인회에 압력을 넣어 A씨가 다른 점포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점포가 A씨를 고용하자 상인회의 힘을 이용해 그 점포에 계속적인 불이익을 줍니다. 이 시장엔 퇴직금 요구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자 라는 터무니없는 명분이었죠. 이 사실이 공론화되자 분노한 네티즌들은 해당 점포는 물론 대천항 수산시장 전체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시장 측의 공식 사과로 마무리됐지만 다시 봐도 참 씁쓸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는 일부 상인의 문제였으니 너무 색안경 쓰고 보진 말자고요. 어딜 가나 일부 소수가 문제이듯이 선량한 상인들이 더 많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쨌든 대천항 수산시장 구경 시작합니다. 아, 상어도 있네. 그럼 무슨 상어라 그래요? 저희가 까치 상어라고 해요. 까치 상어? 네, 여기서는 개 상어라고 해요. 제 같은 경우에는 뼈가 연골이다 보니까 상어가 상어가 이렇게 많네요. 그런 건 얼마씩 팔아요? 3만 원 1kg에? 예전부터 대천 쪽엔 유독 상어가 많이 들어옵니다. 옛날엔 여기 보령 앞바다에 백상아리가 나타나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적도 4차례나 있었죠. 어쩐지 좀 섬뜩해지는데요. 물론 여기 많이 보이는 까치상어는 아주 온순한 녀석입니다. 저는 가장 대중적인 횟감인 광어의 가격으로 그 시장의 시세를 가늠합니다. 우선 나쁘지 않은 출발이네요. 여기 잔뜩 모여있는 건 전복치라고 불리는 개도라치죠. 동해안으로 수출도 될 만큼 서해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죠. 크기는 좀 작지만 지금 맛있는 횟감입니다. 가격도 이 정도면 뭐 양호하고요.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하고 있어요. 구경 좀 많이 하세요. 우려와 달리 여기 상인분들은 이렇게 아주 밝고 친절합니다. 이건 숨은 그림, 아니 숨은 생선 찾기입니다. 찾으셨나요? 대체 왜 여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엽네요. 여기 새까맣게 깔린 녀석들은 등가시칩니다. 요즘 계속 추천하고 있는 액감이죠. 네, 요건 뭐라 그래요? 요건 딱딱하게 생기고 망둥이라 그래요. 동해 쪽에선 꼬랑치로 불렸지만 서해안 지역에선 이렇게 망둥이나 황망둥이로 불리는 일이 많습니다. 꼬랑치, 키로에 3만원씩. 망둥이라고도 하죠? 네, 망둥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망둥이하고는 처음 처음이었거든요. 여름철에 산이 한창 터져가지고 식감 자체는 거의 전복치 비슷해요. 대부분 상인분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이쪽엔 찰광어를 모드처럼 타고 있는 생선이 있습니다. 이 탁월한 균형감각의 소유자는 진호램인데요. 궤도라치 등가시추와 함께 여름에 맛있는 치짜돌림 삼총사로 소개했었죠. 서해안에선 그냥 놀램이라고 부릅니다. 흔한 횟감이지만 제철인 여름에 맛이 좋죠. 이쪽엔 삼총사가 다 모여있네요. 지금 맛있는 등가시치, 궤도라치, 진호램이 기억해두세요. 농어도 지금 가성비 적당한 횟감이죠. 자연산과 양식 모두 좋을 때입니다. 자연산 접농어도 제법 나올 텐데 어째 이날은 안 보이네요. 온통 거무튀튀한 양식들 뿐입니다. 수입어종들도 꽤나 많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무전메갈이네요. 이제 돔자돌림 레퍼토리는 좀 식상하지 않나요? 어쨌든 얘도 병어과도 도미과도 아닌 정갱이과의 수입 양식어종인데요. 그래도 기름기가 제법 돌아서 맛 자체는 괜찮습니다. 다만 육질이 단단하다 못해 질긴 편이라 화로회는 그닥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눈빛 나는 거는 민어 모양인데 호랑이 점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제 점성어예요. 점성어. 네. 다른 집 수조에도 이 녀석이 보입니다. 저 엄청 큰 생선 이름이 뭐예요? 점성어예요. 점성어. 네. 여름철 민어로 둔갑하기도 하는 점성어입니다. 민어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네요. 근데 저 옆에 거 똑같은 거예요? 민어예요. 민어. 네. 민어가 점성이라가지고. 저게 요즘 비싸겠다. 지금 4만 원. 4만 원? 그게 안 비싸네. 지금은 보통 뭐가 제일 맛있어요? 농어 민어. 농어 민어. 고양식으로 맛있어. 저 큰 생선 이름이 뭐예요? 민어. 한여름 민어, 그것도 저렇게 크고 팔팔하게 살아있는 게 키로당 4만원? 말이 안 되죠. 저건 민어가 아니라 큰 민어입니다. 얘도 민어과의 어종으로 생김새는 무척 흡사하지만 결정적으로 맛과 식감의 차이가 꽤나 큽니다. 물론 가격도요. 가장 간단한 민어와의 구분법이라면 여기 반짝이는 몸 측면의 반점이 되겠습니다. 물속에선 특히 더 블링블링한데 민어는 이런 거 없죠. 다음은 이렇게 활발하게 유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어는 활어라 해도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확률이 99%죠. 몸에 비해 유독 큰 부레가 수압차를 못 견디고 부풀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징을 거쳐 바람을 빼줄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홍민어를 민어라고 하진 않았지만 대신 이걸 보고 민어라고 하시네요. 사실 둘은 너무 닮아서 상인들도 이걸 진짜 양식 민어로 아는 경우가 많죠. 다행히 진짜 민어 가격을 물으진 않았지만 그래도 둘은 가격차가 큰 만큼 명확히 구분했으면 합니다. 판매자라면 적어도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죠. 흔히 찰광어라고 불리는 대문짝 넙치입니다. 유럽에서 들어온 품종으로 지금은 제주에서 양식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식감이 단단한데 어째 오랜만에 보네요. 한쪽에서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대왕자발이 역시 많이 보이는데 안타깝지만 여기서도 이걸 다금발이라고 부르네요. 여기도 흰다리 새우가 나왔네요. 하지만 피서객들을 겨냥한 천물새우라서 아직 가격이 비쌉니다. 오징어들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씨알입니다. 대부분 동해산인데 더러 서해산 오징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나 저러나 비싸요. 오늘도 등장한 대술입니다. 삶아 먹으면 매콤한 맛이 난다고 한 그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러고 보니 능성어 안 먹어본 지도 오래됐는데 요즘 계속 유명 관광지 시장들을 돌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양식어종 위주로 판매가 이뤄지다 보니 재밌는 게 없네요. 동쪽 속초, 남쪽 부산에 이어 오늘 마지막으로 서쪽 대천을 마무리 짓고 다시 하던 대로 이상한 거나 찾아먹으러 돌아다닐래요. 이제 시장 안쪽은 얼추 돌아본 듯하니 밖으로 나가봅니다. 바깥쪽 라인 한편으론 건어물 상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안주거리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을 들르시면 될 것 같고 반대편 라인에는 화로 점포들이 있습니다. 안쪽에서 소개하지 않은 품목들 위주로 살펴볼게요. 수입 갑각류들입니다. 갑각류 구매 시 찐비는 무료고요. 지금 킹크랩은 블루가 많이 나올 때죠. 그러고 보니 아직 매니저 킹크랩을 안 사줬네요. 어쩌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을지도. 브라운 킹크랩도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예전엔 대접을 못 받던 녀석이라 가격도 저렴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가시투성 왕개 하나사키 크랩입니다. 가성비 킹크랩으로 유명하죠. 지금 맛있는 종이에요. 수입 갑각류라면 역시 랍스터도 빼놓을 수 없죠. 꼬리는 회로, 몸통과 집게는 찜으로 맛있게 드시면 좋고 러시아산 대게들도 많습니다. 갑각류 시세는 한동안 좀 저렴하더니 많이 올랐네요. 범도다리, 범 호랑이, 범 생긴 것도 신기하지만 일단 왔어요. 이런 건 얼마 시켜요? 비싸요. 5만 원. 확실히 양식도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네요. 예전에 양식이 없던 때 여기 대천항에서 이걸 자연산으로 맛본 적이 있어요. 여기선 멍갈이라고 했는데 워낙 귀해서 상인들도 잘 모릅니다. 갑오징어도 조금씩 보이는데 사실 맛은 1년 중 지금 가장 떨어질 때죠. 봄 가을에 비해 살밥도 약해서 여름철만큼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신시장인 대천항 수산시장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난전시장인 구시장 쪽으로 가볼게요. 이쪽 길목에도 건어물과 젓갈 상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조미 가공된 공산품 건어물 이외에도 직접 말리는 방건조 생선들도 있고요. 이런 품목들도 정찰제로 가격을 써놓으니 한결 보기 편하죠. 고맙습니다. 와, 옛날 과자 오란다네요. 한 입에 톡 털어놓고 계속 갈 길 갑니다. 방파제 방향으로 계속 오면 이런 작은 난전이 있는데요. 간단한 횟감이나 해산물들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도 난전시장이 있고요.
취급 품목은 앞에 신시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분위기만 보면 자연산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호객 행위는 이쪽에도 약간 있는데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에요. 상인들이 하나같이 참돔을 권하면 싸게 준다고들 하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참돔이 썩 맛있을 때가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서 횟감을 사면 이런 평상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천항 앞바다 풍경이 대단한 건 없지만 그래도 여행 온 기분은 나겠어요. 딱히 눈에 띄는 품목이 없어서 오늘 시장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합니다. 악명높던 대천항 수산시장도 옛날과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보이네요. 표면상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느낌인데 호객 행위나 바가지가 없어져도 빼돌리기 등이 여전하다는 의견이 많네요. 앞전 자갈치도 여기도 다음번엔 직접 횟감을 구매하고 식사까지 해보면서 실질적인 구매자 입장에서 면밀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만 밥을 안 먹었네요. 대천역 보령터미널에서 가까운 작고 오래된 식당입니다. 오래된 단골들도 많고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집이죠. 메뉴는 단 두 가지뿐인 생선조림 전문점이에요. 아 맞다, 여기 2인분 이상부터인데. 어쩌긴요, 2인분 먹으면 되죠. 조림이 나오면 사장님이 직접 발골 작업을 해주십니다. 능수능란한 손놀림에 금세 뼈화살이 분리됩니다. 이상하게 넉넉고 계속 쳐다보게 되는 마성의 발골 작업. 살만 잘 발라낸 모습입니다. 밴댕이 조림 2인분인데 다 해서 22,000원이면 괜찮죠? 이 집 생선조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상추에 밥 한 숟갈과 마늘 장아찌를 올리고 밴댕이 살과 마늘종을 자박자박하게 적셔서 올려서 크게 한 입 싸먹는 겁니다. 밴댕이 쌈밥이죠. 또 한 쌈 싸먹고 또 한 쌈 싸먹다가 그냥 듬뿍 퍼놓고 비벼 먹어도 좋죠. 매콤달콤 칼칼한 양념이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밴댕이는 역시 호불호가 좀 갈리죠. 바로 이 수많은 장가시 때문에요. 연한 가시라 사실 크게 불편할 건 없지만 정 부담스럽다면 갈치조림을 드시면 돼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밥은 먹었으니 면 먹으러 왔습니다. 이 삼선짜장 비스무리한 붉은 면은 라조면이에요. 왜 원래 동네마다 특이한 중식 메뉴 하나씩 있잖아요. 보령 지역엔 이 라조면이란 특이한 면 요리가 있습니다. 이름처럼 다량의 건고추를 센 불에 태우듯이 달달 볶아 쓰는데요. 설탕 굴소스 같은 조미료 대신 매운 고추와 춘장만으로 맛을 내죠. 그래서 매콤한 불향이 아주 진하고 맛도 얼얼합니다. 굳이 비유하면 짜파구리 같은 느낌인데 느끼하지 않아 술술 넘어갑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충남 보령의 대천항 수산시장을 살펴봤는데 이쪽으로의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